아, 근데 되게 공손하게 서 있는다. 이렇게 안 하면 헷가닥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안 서 있으면. 아니, 딱 소품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하나씩 사자. 깻잎도 하나. 하나 더 해? 아, 나 이것만 할래. 그래. 14,000원. 아, 이건 좀 별론 것 같기도 하다. 되게 귀엽다. 아니, 위에 거미. 퀄리티 쩔지? 이 샀다. 이거 6,000원. 아이야, 아이, 인기야, 아이야, 아이야, 오구구구 우리 고구마 불타는 고구마, 불타는 고구마. 이번에 할로윈 때 남편이 입을 가오나시 코스튬입니다. 여기 망토 하나가 있고요. 망토는 T170에서 180 이분들은 발목이 보이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요것보다 3,000원 더 비싼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여기 이상한 여기가 검은색 처리돼 있고 안대 안고 이렇게 보이는 그게 있었는데 3,000원 싸서 그런지 마스크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리고 요거는 가오나시의 장갑입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낮네요. 일단은 요거는 따로 남편 퇴근하면 나중에 입혀보는 걸로 할게요. 어우, 불편해.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요것도 좀 없애줘야 될 것 같고 진짜 여기 코가 너무 불편해요. 저는 161이라서 이렇게 바닥까지 다 가려집니다. 눈이 좀 보이는 게 아쉽긴 한데 요거보다 좀 더 비싼 거는 여기 아예 까맣게 보이더라고요. 그런 게 조금 아쉽다? 네, 네. 딸기한테 한번 다가보겠습니다. 딸기야, 이리 와봐. 아무 의심 없이 저한테 오네요. 뭐야, 아무 의심이 없는데? 멍청한 거야? 아니면 똑똑한 거야? 어? 멍청한 거야? 똑똑한 거야? 너? 제가 인질로 잡고 있겠습니다. 넌 그냥 천이면 어디든 되는 거니? 그걸 왜 또 올라가 있는데? 왜 올라가 있냐고. 재밌네요. 간에 수공업을 한번 해봅시다. 요게 눈구멍이고 여기에 맞춰서 그냥 얼굴을 이렇게 하고 얼굴 크기에 맞춰가지고 마스크 크기보다는 작게 자를 거라서 요 크기대로 해볼까? 요대로 잘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요대로 한번 잘라볼게요. 요 그대로 간다. 돌이킬 수 없어. 이쪽 면은 되게 부드럽게 잘 잘렸는데 이쪽 면이 난린데 일단은 한번 안 다듬고 입어볼게요. 살짝 망한 것 같네요. 구멍을 작게 냈어야 되는데 크게 내가지고 요로 얼굴이 그냥 나와버립니다. 아, 요렇게랑 코 쪽만 잘라줄 걸 그랬어요. 근데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제가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 쓰다듬어봐. 그래서 이 창문을 열면 되는데 창문 이제 봉인이다. 봉인. 아, 아니면 요거를 좀 더 넓게 열게. 나 열심히 하고 있다. 어때? 아, 여기 여기 하루 종일 걸리겠네. 근데 요거 거미 진짜 잘까. 아, 좀 밑에? 간격은? 아, 간격 딱 좋아. 백설공주가 하는 잡채. 백설공주 일곱 남쟁이 먹이다가 세 명 먹이려니까 손 개 큰 거 보소. 와, 손 허연 거 보소. 이게 4인분이라는 사실.
이게 간장 입힌 거나? 어. 어, 맛있겠다. 해볼까. 나중에 진짜. 성격이 안 맞다. 어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. 나는 괜찮다. 야, 야, 영상으로는 그래도 잘 보인다. 미친 백설 공주. 아니, 손은 왜 내미냐고. 조금만 나가자, 나갔다. 마라 파티. 와. 아, 진짜? 조만간 와. 나오겠는데? 개많다, 진짜.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백설공주가 해준 미역국. 미역국이 아니라 미역 조리 많이. 아, 맛있다. 맛있다. 간 맛나. 고양이 맛. 백설공주의 음주. 양아치, 양아치. 진짜 희귀한 광경이다. 유령 신부랑 백설공주. 먹자. 맛있겠다. 야, 나 거미줄 잘 쪘다. 응, 잘 쪘다니까. 진짜 디테일 있어. 한이 언니.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판매하면 이불을 발라야겠네. 진짜 오동통하다. 포동포동. 빵구를. 깨끗. 그리고 유령 신부였던 것. 결국 딸기한테 져버린 가오나시. 귀여워.